우리가 사용하는 신용은 믿을 수 있다의 의미입니다. 경제생활에서의 신용은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신용이 있어야 경제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은 자신을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거나 휴대폰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포불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 모두 신용거래입니다. 신용거래를 하면서 제대로 물건을 반납하지 않거나 돈을 제때 갚지 않아 신용평가를 낮게 받는다면 향후 금융거래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신용거래를 할 때는 첫째,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맞게 해야 하며 반드시 갚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물건이나 돈을 빌리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갚아야 합니다. 신용관리를 잘하는 방법은 1. 빌린 돈을 제때 갚아야 합니다. 2. 단골 금융회사를 정해 지속적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3. 각종 공과금 및 세금을 밀리지 않고 내야 합니다. 4. 자신의 소득 수준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은 지지 말아야 합니다. 경제생활에서 신용이 좋으면 첫째, 금융회사에서 우수 고객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금융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생활에서 신용이 나빠지면 첫째, 제대로 된 경제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좋은 조건으로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워집니다. 셋째, 신용이 나쁜 개인이 많아지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국가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신용.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지금부터 똑똑하게 관리해요.